조사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프로필 말씀드릴게요. 네. 김서원 씨입니다. 본명이 김서정 씨고요. 출생이 1995년 12월 7일 만 28세입니다. 30살이죠? 정확히는 늦은 28이라고 저는 하고 있는데요. 네. 늦은 28. 네. 신체가 127... 아, 네? 아, 죄송합니다. 덜 자랐네요. 아, 죄송합니다. 172.8cm고요. 특징이 2015년 걸그룹 여자친구로 데뷔해서 리더와 황금 비율을 맡았으며 긴 생머리와 청순한 외모로 많은 팬들을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배우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고 계십니다. 여자친구도 이제 슬슬 나이가 먹어가네요. 근데 28이면 꽤 괜찮지 않습니까? 어떤 게 괜찮은 거예요? 생기발랄함? 아파도 생기발랄한 척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왜, 왜? 약간 멀미를 했어요. 뭐 배 타고 왔어요? 멀리서 오셨나 보네. 여자친구에서 본인 포지션이 뭐였어요? 리더를 맡고 있었고요. 여자친구 뭐 리더일 때 뭐가 빡센 게 있었어요? 리더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팀에서 리더세요 혹시? 저 그냥 머릿수 채우는. 아니 본인도 뭔가 맡은 역할이 있을 거 아니야? 머릿수. 아니 머릿수 채우려면 흑채를 쓸 것이지 왜 너를 써? 아니 여자친구 안무가 좀 빡세기로 유명했잖아요. 맞아요. 아직 기억해요?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빡센 거. 오늘부터 우리는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량한 설레임을 오늘부터 우리는 꿈꾸며 기도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유리구슬, 유리구슬.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깨지진 않을 거야. 사랑해 너만을 변하지 않도록 영원히 널 비춰줄게. 야, 시원시원하네. 네, 보답을 잘하시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소원 씨. 네.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데뷔하면서부터 이름에 불만이. 검색이 진짜 힘들거든요. 왜요? 저는 뭔가 이렇게 여자친구에게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는데 뭐 소원권을 땄는데 뭐 이런 여자친구 소원권 뭐 이런 것만 뜨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여자친구 소원 들어주는 거 검색했는데 이 여자는 누구야? 넌 왜 이렇게 긍정적이야? 죄송해요. 제 이름도 흔해갖고. 둘 바꿔요 그럼 이름. 얼굴도 바꿔. 전 제 여자였습니다. 아니 너무 예쁜데 엄마가 이제 잘 빚어주신. 나도 엄마 있는데. 야, 좋다 좋아. 선배님이 이런 마음이셨군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 바꾸라니까요. 왜 이러세요? 바꾸시면 누구랑이요? 얼굴을. 나 바꿀래. 미쳤어요? 아니요. 나는 나이까지 바꾸면 바꿀게요. 근데 저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에 조사받으러 여자친구 멤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쵸. 탈탈 털려서 갔어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랑 친해요? 다 친한데 예린이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린 씨한테? 엄청 예뻐해 주셨다고. 제가요? 예린이한테 그 실물 보는 연예인 중에 1등이라고 하셨잖아요. 와, 난 이미 입을 꼬매야지 이걸.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더 이쁘신 것 같은데? 전 예린 씨. 어? 예린, 소원, 그리고 지원. 순위를 매겨보세요. 저는 지원 씨가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은 바꾸고 싶어. 입꼬리가 장난. 제 얼굴이 장난이에요? 요즘 친구들이 무섭네. 지원 형사, 얼굴 갖고 장난치지 마. 알겠습니다. 지금 장난이래잖아. 앞으로 장난 안 치고 있습니다. 선배님, 뭐야, 소원 씨 요즘 아이돌 팬 떠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선배 무슨 누가 선배야? 형사야? 경찰이야? 죄송해요. 여보게 이래. 여보게 아이돌 팬 떠나고 감을 싹 잃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네요. 질문이 아니고 그냥 발표를 했네. 단정을 지면 어떻게 형사가? 죄송합니다. 정확한 증거 없이는 단정 짓지 마요. 이때까지 증거가 충분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오. 약간 요즘에 그런 신곡 차트 뭐 이런 상황을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나왔던 노래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셨잖아요. 여름과 관련된 두 글자. 하나, 둘, 셋. 수박? 다른 거예요. 아니, 알고 있어요. 보기는 봤어요. 엄청 이슈 되셨잖아요. 제가요? 네. 몸매가 아름답다. 소원 씨, 그만 놀리세요. 아니, 근데 맞지 않나요? 네. 네, 저 다 봤다고요. 그 활동할 때 저를 본 적 있나요? 혹시?
혹시 음악의 신? 어? 음악의 신에서 나왔어요? 어, 나오셨어요? 네. 여러 명 있을 때? 네. 그럼 저는 못 보죠. 왜요? 여러 명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았잖아요. 그, 아니, 그래도 키가 제일 커서 눈에 띄었을 텐데. 아니에요. 난 소원 씨 나 무슨 뭐 기둥인 줄 알았어요. 눈에 띄지가 않잖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바꾸라고요. 바꾸라고요, 그러니까. 얼굴. 아, 진짜요? 바꿔봐요. 눈에 확 띄어요. 그죠. 오, 저 여자 뭐야? 뭐 이렇게 돼요. 제 얼굴이 놀라워요? 아, 놀랄 정도로 미인이죠. 우리 지원 형사가. 맞아요. 오늘따라 많이 감정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그때 한번 봤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기억에 그렇게 크게 남지 않아서. 아, 10년. 아니, 안에 뭐가 있네. 어, 리더 출신이라 뭔가. 저도 기억에 잘 안 납니다. 애교가 많아요? 애교 많아요. 어떤 애교를? 깔아서 하는 애교 말고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나오는 애교? 네. 어떤 애교가 많지? 저랑 좀 친해져 보시면. 어? 좀 친해져도 돼요? 아니요. 아니 너무 놀랬어, 눈빛이. 아니, 친해질 수도 있잖아요. 아, 네. 생각보다 어, 마음이 잘 맞고 가치관이 잘 맞을 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10년 정도 여자친구를 했으면 결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계속 여자친구로 남는다?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할 수도 있고. 누구의 여자친구가 돼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어, 그분이 목에 걸렸네. 없지. 미안해, 미안해. 아, 너무 더워. 실제로 여자친구가 돼본 적은 없다? 네.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스케줄이 너무 오랜만이라. 어허. 너무 오랜만에. 오랜만에 하는데 진실을 얘기하고 여기 조사하는 데인데 아, 왜 네. 자꾸 다른 말을 하십니까? 네, 아, 그래 진실. 실제로 여자친구가 돼본 적이 없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전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합니까? 저는 다정하고 다정. 일단 아기를 좋아해요. 어? 어? 애가 있어요? 아니요, 애가 아, 조카는 있어요. 제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조카가 몇 살이에요? 두 돌 돼요, 이제. 얘기 잘해야 돼요. 왜요? 10년이라는 세월에 충분히 아기는 낳을 수 있어요. 어쩐지 요즘 일을 안 하셨다고. 아, 이 친구가 이 친구 막하네. 재밌다. 이 친구 막하네. 그래서 다정하고 애기 좋아하고. 좋아하고 그냥 그 정도 마음이 따뜻하고. 뭐 외형적으로는 안 봅니까? 느낌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은 느낌 어때요? 근데 아까 차에서 내릴 때부터 되게 눈에 띄셔가지고 어? 창문에서 이렇게 봤는데 어? 아, 그게 진심이에요? 네. 우리 시영사 만나볼 생각 있어요? 뭐 왜 만나죠? 아니 굳이 뭐 아니, 어떤 이유인지. 아, 이유를 꼭 말해야 돼요? 만나면 원래 이유가 있잖아. 아, 뭐. 계속 마주치는 거야 막 어디 갈 때마다. 아, 뭐 스케줄도 마주치고. 아, 어? 스케줄 가는데 매니저님이 근데 규진 씨랑 요즘 너무 겹치는 것 같지 않아? 운명인가? 매니저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계속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네. 그런가? 그래가지고요? 네. 아직도 이유가 안 돼요? 그랬는데 점점 어? 생각해보니까 어? 좀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다정함도 느껴지고. 아, 저는 그럼 탁재훈 선배님도 네. 너무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럼 제가 선배님도 만나야 하나요? 갑자기? 그러니까 멋있다고 네. 다 만나진 않아. 아, 그렇지, 그렇지. 느낌도 있어야 되고. 네. 근데 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음 만났을 아, 때 애기를 좋아해. 두돌이라고 했죠? 조카 선물 줬어요, 이렇게. 오, 진짜요? 어, 이렇게 딱 줬어. 난 애기를 하나 안고 왔어. 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애기를 안고 왔어. 어, 자, 엄마한테 가. 어때요? 아, 아닙니다. 첫 키스가 언제입니까? 없습니다. 태어나서 키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진짜 한 번도? 아, 왜 그러세요, 자꾸 저한테. 그럼 본인한테 그러지, 누구한테 그러지. 첫 키스 언제입니까? 중2 때 봐요. 어둑어둑해질 때, 개밥 줄 때? 개밥 줄 때요? 네, 정확히 시간을 모르니까. 그럼 그게 개일 수도 있겠네. 어둑어둑했으면은. 개일 수도 있겠네. 뭐 푹. 혀가 할 정도로. 좀 빨랐나요? 네. 아, 그러면 개일 수도 있겠다. 오, 첫 키스 언제예요? 저는 이제 6살 때. 그건 뽀뽀 아닙니까, 그러면? 뽀뽀랑 키스랑 뭐가 다르죠? 뽀뽀는? 쪽? 키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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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는 뭐야? 키스는... 해보세요. 표현하세요. 아, 이게... 아, 비벼봐. 네? 키스... 그건 파리 아니야? 어, 파리잖아. 아니, 프렌치 파리입니다. 이거. 다 아시네요. 이론은 빠삭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론만 빠삭하신 분이 그 예전에 마리텔 출연했을 때 네. 그 책상에 휴지를 보고 이게 여기 왜 있죠? 라고 본인이 집었어요. 19금 드립 친 거. 본인이 알고 친 거예요? 모르고 친 거예요? 모르고 쳤습니다. 제가 그땐 진짜 순수했어요. 정말. 지금도.
근데 본인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본인보다 더 어린 예린 씨는 바로 빵 터졌단 말이죠. 최근에 물어봤거든요. 근데 예린이가 진짜 몰랐다. 근데 왜 빵 터졌어요? 그래, 그 저도 그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이거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야, 이거 승부욕성 이게 만드는데? 키스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아, 여자친구분들은 다 남자도 한번 사귀어보지도 않고? 네. 유독 이러네, 유독.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있어? 사귀었어? 제가 생각해보니까 방송에서 말했던 적이 한 번 있죠. 동원 씨, 지금 장난하는 데 아니에요, 여기. 그거 지어내지 마세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요, 진짜로. 아니다, 아니다, 없다. 없다. 그런 적 없다, 없다. 시종일관 닭발을 내미셨어요. 본인도 이대로 가면 찜찜하죠?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죠, 뭐. 처음부터. 과장님,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자, 자. 숨겨둔 애가 있다고. 야, 좋다. 숨겨둔 애가 있어요? 아동부 코너에 매번 간다는 거. 예, 그 예를 들고 나와서 되게 애를 챙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면 애를 모른 척 한다고. 애 보고 그 마네킹 옆에 세워두고. 이거 너 움직이지 마. 오늘 조사 다 끝났습니다. 네. 예, 오늘 재밌게 저희가 엉망진창으로 편집을 해서 내보낼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